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생활임금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의 지급 기준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 체계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는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금 지급 기준 또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재 생활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적용하는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가 달라서 근로자 간의 임금 실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각 자치구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임금위원회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생활임금제를 논의할 통합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는데 일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 임금을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더 적게 받는다면 근로의욕도 꺾이겠죠. 이번 연구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선거 비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이 사용할 선거 비용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8,200만 원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600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이 부담하는 비례대표 선거 비용은 지난 총선과 비교해 6,900만 원 오른 48억 8,6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선거 비용이 가장 높게 책정된 지역은 경남 밀양과 의령 일대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에서 3억 원가량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확정됐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선거 비용 제한액은 각 지역의 인구와 행정구역 개수, 물가 변동률을 토대로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역구 획정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선관위는 추후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세먼지입니다.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9일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세먼지 대부분이 우리나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감지된 데다 우리나라 상공의 대기가 정체해 있어 미세먼지가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하권의 강추위가 물러가니 이제는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엔 겨울비도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한 주를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